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곳은 대기실입니다. 저의 첫 번째 방송이 될 불후의 명곡. 좀 떨리네요. 오늘 잘할게요. 아리 오빠 피아노 개 잘 쳐. 하이! 하이! 안녕하세요. 제제 공중파 데뷔 무대. 화이팅! 바랄게. 이어서. 우리 남았어 두 번. 소식과서 휴지 붙었어요. 제재 씨 인터뷰 시작할게요. 네. 이번에 앞부분에 조건 오빠랑 같이 네. 댄스 파트너 호흡을 맞추게 되셨는데 네. 어떠셨는지. 솔직하게 우리 방송이 아니고 방송이 아니고 이거 보면 오빠 볼 거야. 너무 잘 맞아. 그 춤 말고 다른 것도 잘 맞아. 춤 말고인가요? 그러면 성격은 아니, 어떻게? 춤은 당연한 거고. 성격은 잘 맞아 안 맞아? 그러니까 이 외적인 부분, 성격이라든지. 아, 외적인 부분에서 잘 맞으니까 춤에서도 잘 묻어나온다라는 제재님의 말씀이셨고요. 아우, 정리가 아주 깔끔했어요. 어, 그럼요. 어려운 동작이 되게 많나 보였는데 그 소화하실 때 하시면서 느낀 점. 어떤 동작이 그 제일 어려우셨는지. 아무래도 꺾는 거죠. 허리 꺾기. 꺾는 거. 쫙 꺾어야 될 때 아무래도 빡 꺾어서 저 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. 연세가 있으셔가지고. 자, 이번에 킹키 씨 소개할게요. 네, 킹키 씨 이번에. 좀 말아. 자연 오빠 자연스럽게 또 상황을 해라. 점춘. 어, 킹키 씨. 아, 네. 어, 네. 지금 지금 뭘 바르고 계신 거죠? 아, 이건 니베아 그 체리 맛인데. 네. 협찬인가요? 아니요. 피피에 하셨는데. 피피에 아니에요. 무대 저희 둘의 명곡 비평이 함께 하시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우선 이거는 2, 3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뒤로 가시라니까요. 저거 다음 보죠. 첫 번째 영광 드디어 우리 아리쌤과 젠젠 지지. 아, 너무 드디어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. 첫 번째 영광, 1 영광이고 두 번째 영광은 이제 또 무관이랑 훌륭한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됐던 게 두 번째 영광이고 세 번째는 또 제가 B씨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B의 나쁜 남자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노래가 아다리가 딱 맞았는데요. 이게 바로 쓰리컵이다. 그랜드 슬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. 치킨도 쓰리컵을 좋아하시겠어요. 아, 그럼요. 세 가지만 먹어야죠. 그거 아시죠? 노랑통닭. 중요하죠. 노랑통닭. 네. 노랑통닭이 그 해물떡볶이 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 무대는 노랑통닭 쓰리콤보고 우리는 떡볶이 같은 존재들이에요. 그럼 이제 저희 안무를 배우면서 가장 힘든 부분 한 가지 뽑아주시면 멀리 가서 보여주시겠어요? 파, 아, 씨. 아, 파, 아, 씨. 세븐. 예아. 그러면 반대로 제일 좋은 부분 한번 뽑아주시겠어요? 모든 부분이어가지고 그 마지막 부분에 네. 같이 이제 이렇게 몰아서 아, 아, 간지 서서. 부분 이렇게 일자로 서서 네네네 이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? 이야! 하나 된 느낌? 그러면 저희 아티스트와 동일한 선에 딱 서서 카운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5, 6, 7, 8 오케이 오케이 5, 6, 7, 8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. 오, 박수! 저의 화장은 완료. 저는 290이에요. 저는 발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280으로 시작했거든요. 이제 290까지 왔어요. 이번에 감사해요. 감사해요. 뭐야? 별로 옷 입고 와. 그 예쁘다고 해줄게. Sour candy. 블랙핑크 댄서. 힘 빼면 안 될 것 같아. 레베카 레베카 한번 해보시죠. 네네네네 밥을 지금 먹을까? 먹어요. 그럴까 저럴까? 기타 진짜 아니면 말아요. 왜 저래? 쌍이 형 먹을게요.
모양이요. 안 그래도 시간 촉박해요. 나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진짜 그렇게 할 거야? 이렇게인가? 아랫입술을 살짝 이렇게? 첫 번째가 누굴까? 자, 시간 많은 게 아, 깜짝이야. 김영훈! 이번도 제발 넘겼으면 좋겠다. 아, 제발 진짜. 4번 이유. 저번에 저 2번 혹시 너무 되나? 제 무대처럼 해야죠. 뛴다 다리 이거다. 어디? 이분. 아, 왜 떨리지? 지난 출연 당시. 뮤지컬 저번이다. 화려한 무대로 미쳤다. 어, 갑자기 떨려. 고소문입니다. 와, 와. 너무 떨려요.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야, 이렇게 무대를 잘할 줄에는 뮤지컬이나 아니면 연극을 요즘 그렇죠. 하고 있잖아요. 그걸 못 봤다는 게 너무 후회스러울 정도로 지금 봤는데 그 앞에서 그 여자분과 같이 그 탱고와 예! 미녀 센서 정지영! 팍스럽게 또 중간에 또 브레이크다운을 걸었다는 걸 그냥 한번 너 한번 죽어봐라. 그 앞에서 그 여자분과 같이 그 탱고와 플라밍고 같이 하는 그 편곡 팝스럽게 또 중간에 또 브레이크다운을 걸었다는 걸 그냥 한번 너 한번 죽어봐라. 내가 오늘은 이 무대의 주인공이다라는 식으로 맞아요, 멋있게 맞아요. 미녀 댄서 정지영. 비가 언급해줬어. 비가 언급한 탱고 여신 여자분이라고. 자기소개하는데 따라 들어간 정지영. 아, 너 거기 왜 들어간 거야? 뻘쭘 정지영. 스테디. 어, 저 이러다가 이미 간 거야. 그 말을 해주지. 크게 말을 아, 하지. 아니, 무대 같이 할 거니까 안 막으셔도 된다 생각이 냅두는데 갑자기. 안녕하세요. 같이 했잖아. 2AM 조건입니다. 이런데 같이 인사하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AM의 조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뒤에 발덩이 좀. 뭐라고? 무슨 덩이? 너 있다는 거. 이 형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2001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저도 이제 어느덧 33살이 돼서 이렇게 비 형 앞에서 마치 월말 평가를 하는 느낌으로 네, 그 정도로 좀 긴장이 되지만 잘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없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네. 커버를 꺾으셔 갑자기 나타났어요. 저는 이제 가다가 어머 떨려. 방울이 금지. 아 진짜 진심으로 오빠 실제로 보신 거예요? 나 못 봤잖아. 아 이러니까 그래서 본 사람들만 나 아, 보고 싶어. 여러분 피부 꼭 보세요. 피부는 어떻게 봐? 여러분
이게 무슨 일이야? 나도 있어. 네, 사진 찍었어. 안도 하고 기다린 거랑. 뭐 찍으려고 기다린 건 아니고 그냥 무대 보고 싶었는데 딱 지나가시네? 무대를 오늘 끝내셨는데요. 소감이 어떠신지? 일단 네. 재밌었던 건 확실해. 그리고 순서가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뭔가 그래도 뒷심이 있기 때문에 좀 뒤에서 붙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2연승하고 비영한테 칭찬도 받고 우리가 함께한 평생 추억에 남을 기록이 생겼으니까 정말 말도 예쁘게 하시네요. 왜? 너 아쉬워서. 근데 모든 무대가 다 나는 안 아쉬웠던 무대는 없어. 다음에 또 종업 무대도 우리 다시 만날 거잖아요? 그렇죠. 난리 뒤집어지는 퍼포먼스를 또 준비하면 되니까 기회는 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우승을 한번 노려봅시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이렇게 길고 긴 하루를 마무리했는데요. 저의 첫 방송 건희 오빠 덕분에 너무 잘하게 돼서 진짜 건희 오빠한테 너무 일단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. 저희가 처음에 만나서 막 레이디 가가 브리트니 자넷 잭슨까지 재밌는 컨셉 비디오로 맨날 찍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하나 작품을 딱 만들었다는 거에 너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진짜 떨렸거든요. 진짜 속으로 지영아 진짜 인트로 때만이라도 틀리지 말자. 모든 시선이 저랑 건희 오빠한테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. 물론 아티스트 건희 오빠한테 더 집중이 되긴 하지만 제가 스타트를 잘 끊어서 시작을 해야 뒤에 댄서들도 무리 없이 잘 가고 건희 오빠도 무대를 계속 잘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런 엄청 부담감 때문에 진짜 이 악물고 정말 열심히 했죠. 이번에 같이 한 댄서 동생들도 진짜 다 친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. 근데 정말 군말 없이 군소리 없이 힘들다는 말 없이 잘 따라와주고 든든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완벽했던 것 같아요.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또 하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. 이렇게 갑자기 울컥하지? 잊을 수 없는 추억을 하나 더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서 재밌게 또 작업하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고 보건 말건 지지 않고 쭉쭉쭉 올라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수책이야. 왜 눈물이 나지? 오늘 또 하나의 재밌는 일을 끝내고 다시 이제 내일부터 일상으로 갈 거예요. 하지만 그 일상 속에 건희 오빠가 또 있을 거예요. 방송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!